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 계정을 만들 거예요. 구글 계정을 만들려면은 구글 하고 이 주소창 있죠? 주소창에 그냥 그대로 입력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계정 구글 계정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메뉴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들이 나타나죠. 이걸 이제 인텔리전트한 어떤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메뉴. 그래서 구글 계정 만들기에서 첫 번째 항목 있죠? 구글 계정 만들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구글의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더욱더 공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걸 적어야 되겠죠. 주 피터.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워볼까요? 자, 화면을 키우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 크기가 작아지거나 화면의 글자 크기가 작아지거나 혹은 이렇게 커지거나 우리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죠. 이렇게 사이즈 화면 크기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뉴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메뉴들 크롬의 메뉴들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계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이름을 적어야겠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로보틱스 코리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군요. 그러면은 다른 것을 한번 이름을 골라봐라 되어 있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이것도 이미 쓰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쿨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사용 중이고 있군요. 그러면은 AI 로봇 이건 어떨까요? 많은 이름들을 이미 사용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이름이 없네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써야 돼요? 됐네요. 이거는 이번에 이름이 아무도 쓰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robotics.city 그래서 robotics 도시 이런 이름 의미로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메일 주소이자 여러분들의 저의 구글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구글의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주소 사용자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딘가 적어 놓던가 해야 되겠죠. 자, 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비밀번호는 뭘로 할까요? 123456789 0. 너무 긴가요?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로보틱스 시티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시티. 됐습니다. 다음에 생년월일을 여러분 그 적어야 돼요. 그래서 1980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적어야 되고, 다음에 성별도 적어야 되겠죠. 성별은 여성, 남성 혹은 기타 혹은 공개 안함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남성으로 할게요. 그리고 저 휴대전화도 적어야 돼요. 휴대전화도 여러분들이 휴대전화가 있어야지 이쪽으로 나중에 확인 전화가 날라와요. 본인이 맞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임시로 휴대폰을 하나 임시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주소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면은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메일 지금 여러분 이 여기 뭐예요? 등록할 때 구글 계정 만들기 할 때 뭐예요? 등록한 이메일 주소 여기로 비밀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주소 이메일 주소를 하나 적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지역은 이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여러분이 가나나 가봉, 가이아나, 아프리카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 나라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이메일 주소가 roboticscity@gmail.com 이렇게 주소가 만들어졌어요.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골뱅이라고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음에 사인할 때마다 새로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예요. 새로 비밀번호를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roboticscity@gmail.com 한번 넣겠죠? roboticscity next. 그러면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막 영어로 막 뜨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는 마세요. 자, 이게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막 뭐가 나타났는데, 일단 세팅부터 들어가서 언어를 한국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코리안이었죠. 자, 여러분들 혼자 하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나 혹은 선생님 옆에 있는 형이나 같이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move top 해놓겠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내가 주로 쓰고 싶은 언어는 코리안, 한국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글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왕이면 한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다 영어로 지금 나와있네요. 뭐 어차피 우리가 영어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할 때는 한글로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컴퓨터 자체가 영어로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만들었던 roboticscity@gmail.com 이렇게 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선생님이 지금 어떤 아이디로 이 구글 크롬을 이용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구글 계정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